Hola, buenos días. ¿Qué tal? ¿Cómo estás? Espero que muy bien, como siempre. 안녕하세요. 저는 상사 부분 기능화 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장신석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프리미엄 카피라는 복사 용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OEM으로 중국이랑 인도네시아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남미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잘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라틴계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게으르고 낮잠도 자고 이렇게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이제 가서 업체들이랑 미팅을 이제 어레인지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한 10분 정도 일찍 와서 먼저 기다리는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 하면 또 라시에스타, 낮잠을 많이 자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일부 지방에서 진짜 더운 한 여름에 점심시간에 좀 잔다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라시에스타 민족인 만큼 업무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보통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눈 마주고 인사 악수하는 게 그 예인데요. 보통 여성분이랑 좀 친해지면은 이제 두 번의 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스 베소스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소리만 내주시면 네, 됩니다. 양쪽 방향으로. 네. 그리고 그럼 이게 남자끼리 안 하는 건가요? 네, 남자끼리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 그 다섯 끼 정도를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침 한 7시쯤 일어나서 엘 데사주나라고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커피랑 뭐 주스랑 뭐 빵 같은 거 정도 먹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나서 11시쯤 엘 알무에르소라고 약간 그 좀 가볍게 먹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한 2시쯤 이제 진짜 점심 라꼬미다라고 하는데 그때 한 2시간 정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시쯤 이제 3-4시쯤 와서 일을 시작하고 한 6시쯤 퇴근을 하는데 그때 간단하게 라 메리엔다라고 간식 정도 같은 걸 먹고요.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저녁은 밤 9시쯤 라 세나라고 그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으로 뭐 급한 일이라든지 뭐 미팅을 잡을 때는 보통 라꼬미다 점심 전에 무조건 잡고요. 이거는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엘톨레도랑 세고비아인데요. 엘톨레도에는 정말 그 제가 돈키호테 된 느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주변에 보면 정말 돈키호테 관련된 굿즈가 정말 기념품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세고비아는 수도교랑 백설공주 성으로 유명한데요. 수도교는 옛날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거기 이제 지어진 건데 당시 그 15km 떨어진 강에서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백설공주 성이라고 불리는 엘 알카사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월트 디즈니 백설공주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성인데요.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도 스페인 음식이 많긴 한데 마드리드 가시면 꼭 추천드리는 이제 식당은 제가 엘 보띤이라고 엘 코치니조라는 이제 대표 메뉴 새끼 돼지 구이 메뉴가 있는데 6인분을 시키시면 그 통째로 구워서 나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져가서 이제 개인 서빙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식당이 유명한 게 기네스북에 등록된 제일 오래된 식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725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나 미뤄왔던 일들을 실천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저희 삼성물산 프리미엄 카피 복사용지를 활용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남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화이팅!